네, 다음 종목 포시즈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23만 9,500원에 진입하셔서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 지난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도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설상가상으로 외국인도 좀 많이 팔고 있어서 이거 좀안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손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라면 지금 빨리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네. 참, 뭐, 회사로만 본다면 확실한 회사죠. 네, 포스코의 지주회사고,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외국인들 지분도 53%대 상당히 많고,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사실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물려있을 텐데, 네, 보면은, 최근에도 보면은, 개인들은 좀 삽니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한 번씩 사보는데, 중간중간에 매물 나오는 거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거든요. 요 종목은 쭉 제가 살펴봤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한 1년 이상을 계속 사기만 했어요. 예,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국면 이후 2021년도도 그렇고 개미들이 아주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런 대형주를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외국인이 개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면 올라가면서 먹는 건데 조금 좀 발달되어 있는 금융 기법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많이 때리거든요. 그래서 개미만 들어오면 안 먹여줍니다. 그래서 공매도 치거나 특별히 기업 내용이 나쁘지도 않은데 계속 매도를 하거든요. 사실 뭐 공매도라는 것은 외국인들은 증거금률도 낮고요. 또 기간도 무진장 길어요. 연장도 가능하고 모든 면에서 불리하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재무제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이 종목 갖고 있는 게 조금 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뭐 기업 내용만 놓고 보면 당기순이익 뭐 7조, 뭐, 금년에도 좀, 컨센서스 나오고 한 6조, 뭐 이런 식이 나오고, 부채비율 보면 60%, 70%잖아요. 유보율이 10,000% 넘어갑니다.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BPS가 6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주가는 20만 원짜리. 그러니까 PBR 몇 배? BPS 의미 없죠? 너무 믿지 말고, 그건 보증수표도 아닙니다. 그래서, 퍼가 남들은 100배짜리도 있는데, 지금 3배, 2배짜리인데도 주가는 여전히 내리막이에요. 월봉 추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종목은 월봉에서 보면요.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월봉이 지금 10% 은봉이면 그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월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월봉의 봉이 빨간 양봉이냐, 아니면 시퍼런 음봉이냐, 또 양음양이냐, 음양음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잘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는요, 양음양 패턴에서의 양봉의 하단 깨진 자리는 여지없이 빠져서 주구장창 빠지기 때문에 40만원짜리가 15만원이 깨지고 13만원 찍은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올라갔습니다만, 이 종목이 이 40만원대에서는 쌍봉을 만들었잖아요. 그 쌍봉에서는, 마주보는 쌍봉에서 대단히 큰 매물이 나오거든요. 기간도 엄청 길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요 종목이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다가 지금, 절반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음봉이거든요. 양음양 패턴에, 음양음 패턴으로 바뀌면 직전에 양봉의 아래꼬리도 있고 몸통도 중간에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하단을 깨고 특히 그 꼬리 달린 부분까지 깨버리면 쭉 미끄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중간에 강한 음봉이든 양봉이든 연속성으로 아래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 괜찮은데 윗꼬리가 달리거나 그죠? 아래쪽이 무너지게 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만 원대가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가격대가 23만 9,500원이니까, 뭐, 대충 봐도, 그죠? 뭐, 10% 이내에서는 기다려볼 만하잖아요. 손절가 딱 정하고 들어갔을 거니까. 그래서 15% 비중이니까,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약해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주봉과 일봉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음봉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음봉이 지금 같은 두 개 정도까지는 좀 용인할 수 있거든요. 네, 두 개 음봉 만들어지고 나서 양봉이 바로 그 5선과 이 지금 이 5선이 여기 나와 있어요. 동그란 요 선이 5선이거든요. 그러니까 5선에 붙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떨어지면서 여기 15선, 예, 이게 21선인데 이 선을 하향 이탈하면 이제 또 저점 22만 1000원까지 또 확인이 들어가는 거니까 고생스러운데 지금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 저번에 22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23만 원에 예, 이 21선이 안착이 안 되고 무너지면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우니까 23만 원의 지지 여부를 잘 보시고 매물이 많은 자리는 28만, 29만 원 제일 매물이 많고요. 그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반등은 여기 주황색 있죠. 예, 요 선이 지금 내려오는 중이니까요. 이게 부딪히면 또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매물이 많은 자리는 25만 원과 26만 원 사이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여기 골든크로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중이니까 25만원과 26만원대 한번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굳이 손절하고 손실 보면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니까 조금만 더 보유하셨다가 25만원, 26만원 근처에 오던 빠져나오는 전략, 손절가는 23만원 제시합니다. 네, 만약에 손절가가 무너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필요해 보이니까요.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포스코 홀딩스까지 오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